얘기하시면 어때요? 더? 계속. 안녕하세요. 아, 여기는 서울 올림픽 훅볼 스튜디오. 아, 난리가 났죠. 오늘 역사적인 날이에요. 역사야? 그렇게 딱히 역사는 아닌데. 아무튼 오랜만에 평가전인데? 대한민국에서 브라질과 대한민국이 평가전을 합니다. 우리가 잘할 건데. 근데 우리가 더 잘하나요? 아, 근데 브라질 쎄. 솔직히 오늘은 그 승부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약간 축제로 즐기는 날이 아닌가. 2002년 올림픽 27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는데. 아, 저거 새로 나온 그 2002 유니폼? 네. 버버더 비치에서 새로 나온 것들. 그런 것들을 여기서 판매를 지금 하고 있고. 드론 초점이 안 잡히네요. 안 되겠어. 넘어가야 되겠어. 인 것 같은데. 2002. 더 좋아하죠. 이거? 네. 나도. 짐색이지 이거? 짐색 같은 거. 김민지, 황의조. 형도 머플러 이거 신상이잖아요. 그렇죠. 네. 얼마 안 된 거. 이거 줬어요. 예. 네. 그 순간들. 어, 순간들. 여기다 담아놓은 거죠. 그거 아세요? 뭐요? 여기 나 있어요. 아. 여기 남아 있을 거예요. 저는 인천에서. 어떤 날인지 모르겠네. 찾아볼까요? 2002 월드컵 하면 기억나는 순간 뭐가 있을까요? 2002 월드컵? 네. 안정환의 헤더. 안정환의 헤더 어딨죠? 아, 이쪽에 있겠다. 이쪽에. 이탈리아죠. 여기다. 있다. 근데 얼굴이 이거. 그 장면. 아, 이거 찍었어. 90년 월드컵. 또 서정원. 최강희 감독이 그때 선수였고 지금이랑 머리 스타일이 똑같죠? 그거 유니폼부터. 10번 이제서. 이거 이제서. 저는 개인적으로 유니폼보다는 축구화. 저거 살기가. 표기막 묻어있다. 그게 중요한 거야. 전 모델은 지금 파는 모델이야? 이게 바로 전에 신었던 거. 바로 전에 신었던 거. 이란전 때 신었던 거예요. 이란전하고 UAE전 때 신었던 거고요. 김승규 선수는 프레스토를 신는군요. 네, 가리. 눈이 출구인. 1대 스틸서커 하나 체험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네, 남자 최고 점수는 990점. 대충 하면 돼. 그게 뭐야? 그게 뭐야? 오늘 깨무도 안녕. 딱 전화. 어, 귀여워. 취재진들이 엄청난 열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또 체험 인사 잠시 시간을 해주겠습니다. 오케이요. 자, 마지막 슛 파워. 다시 한번 자 드리블 자 하나하나 차근차근 또 네, 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박스를 향해서 어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자 와 이야 지소연 아 민석까지 까만 거 이게 썬팀 이렇게 된 거 보면 어 보인다. 야 안에 보고 있어. 세이머로? 이미 저기 있는 이번에 한대 묶이고 있었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만 한 몇천 명? 그러니까요. 저희는 이제 두 분에게 티켓을 드렸는데 그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어차피 같은 곳으로 같이 입장을 할 거니까 행운의 주인공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행주. 아, 안녕하세요. 저는 20살 고수민입니다. 저도 20살 이지민입니다. 네, 평소에 대표팀 원래 좋아하세요? 아, 네. 제가 그 조규성 선수 팬이어서 저도요. 제가 꼬셨어요. 물은 따서 들어가야 돼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조규성 선수는 언제부터 좋아했어요? 저요? 1년 됐어요. 1년? 제가 옛날에 시상식 가서 조규성 선수 인터뷰 봤어요. 저 그거 봤어요. 인터뷰 한 적 있는데 엄청 매너도 좋고
잘생겼고 사람들이 그 패션에 대해서 되게 혹평을 했는데 아, 전 별로 근데 저는 되게 가까이서 보니까 괜찮았거든요. 아니 옷은 괜찮은데 머리가 그때 굳이 그랬을까. 아, 약간 일본 만화에 나오는 그래서 지금이 좋아요. 그쵸? K 있죠 있죠. 좀 멀어서 아쉽겠어요. 아 아니에요. 옷만으로도 우와. 여기가 사진이 더 올라가야 돼.
그렇지.
아 근데 제발 멀리 처음에 안 나 속이 너무 아파. 감독이 그 금지시켜봤네. 아 진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숨이 잘 내려와. 관중 여러분, 오늘 합주 타임에는 트랜스 픽션이 공연이 펼쳐지겠습니다. 조규성이 안 나와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아, 제 그 간절한 마음이 잘 통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고
다른 경기도 꼭 보러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